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도 내부는 깔끔한 작은 원룸입니다. 방 크기가 한 4평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4평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작은 방을 왜 찍냐? 역에서 대신 가깝고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천에 29만원입니다. 천에 29만원. 보통 천에 30조도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반지하 방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닥 1층입니다. 바닥 1층은 뭐냐면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1층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 관악구는 대부분 반지하 있는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반지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0.5층 올라가야죠. 1.5층에 이제 1층인 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1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보다는 그래도 낫죠. 그래서 천에 29고 보증금 뭐 100도 될 거예요. 100도 되고 200도 되고 100은 안 되려나? 그건 이제 부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천에 29에 반지하가 아닌 1층. 그리고 관리비는 8만원인데 인터넷, 수도, 유선, TV 그리고 도시가스까지 포함이고 전기, 개별 전기세만 따로 그 정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방은 한 4평 정도 되는 풀옵션이고 가격은 천에 29, 역 근처에.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천에 그러니까 30 정도를 생각하면 천에 30의 지상층은 뭐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좀 내부 상태가 좀 별로거나 좀 그런 집들이 많아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